생일 속에서 내가 비밀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생일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인 분들 자기 생일에 대입해서 보면 되는 거죠? 네, 이게 통계적으로 생일 속의 비밀인데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은 축하드릴게요. 내 생일이 빠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관없고요. 자, 오래 살고 싶어요? 안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병마 없이 수명장수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질병, 뭐, 혼용, 마마, 그때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병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60갑자까지 살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살다 보니까 빨리 늙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병이 와도 모르니까 그래서 60갑자를 잘 넘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120살까지도 산대요. 왜냐면 달나라 갈수 있고 150살까지도 살수 있는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60갑자를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풀이에 내년에 개미년이잖아요. 60갑자가 돌아서 개미년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60갑자. 그러면 내년에 60갑자 개미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60갑자가 오면 120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명돼서 무병장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 왜이 얘기를 하느냐? 3일 13, 23, 7, 17, 27일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분들이 명이 단명이고 명줄이 짧다. 병마가 많다.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명이 짧기 때문에 길지간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뭐가 있냐면 뜻하지 않는 장애인이 뭐냐? 나는 건강했어. 교통사고 났어.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내가 사고로 단명이 될 수도 있지만 식물인가?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타고난 사람이 뭐가 있냐면, 칠성 쪽으로 타고난 짧은 명이고, 내 명대로 못살수 있는 걸 갖다 단명줄. 그리고 부정을 많이 탄다. 기문관사 막. 귀신 쥐고 뭐 홀렸다, 이제. 이게 많다. 그리고 시내 가물이 많다. 그거 일부 종사를 못 한다. 결혼을 두 번, 세번할 수가 있다. 여기저기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또 사주에 불이 필요해, 이분들은요. 불. 물이 많으니까 불이 없어. 그러니까 건강할 텐데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어두컴컴하니까 초바람. 해와 달이 피니까 항상 불을, 초를 켜고 죽는 날까지 어둡지 않게 내가 평탄하게 불을 꼭 켜야 돼. 그러니까 초바람, 인등, 연등, 이런 걸 많이 켜줘야 내가 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요번에는 11, 13, 19, 21, 27.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11, 13, 19, 21, 27일 날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돈 갖다 어쩌어? 누구 줬어? 모르겠어요. 그거 돈왜못 받아와? 안 주네요. 응, 그거예요. 금전 재산 탕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있죠? 주식을 많이 했어. 다 날렸어. 뭐, 뭐를 해서 날렸어? 뭐를 해서 날렸어? 그거. 내 탕제, 조상이 돈을 줬는데, 돈 많이, 한 입에 탁, 해먹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탕진. 거지 팔자. 돈이 없는 탕진. 그러니까, 조상이 줄을 타고났지만, 금전을 잘 지켜라. 탕진의 사주. 헛된 꿈, 험한 꿈. 뜬구름에 돈을 다 날린다? 부모, 형제도 주지 말랬지. 보증했었어. 그냥. 돈 갚아. 네가 보증 써주니까 네가 돈 줘. 너 이름으로 줬잖아. 돈이 그래서 보증. 탕진에 보증. 옛날 노인네들은 막 도장 찍어줬죠? 그래서 집안 다 말아먹었지. 그게 이 사주에 있는 거예요. 그거 내 돈으로 가져갔는데 안 가져. 야, 나돈좀 줘. 나돈좀 빌려줘. 내돈 가졌어. 너왜너 언제 나돈 꿔줬어? 난 너한테 돈 꿔온 적 없어. 오리발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돈 꿔주고 아무 차용증도 없어? 그럼 어떻게? 나 완전 뒤통수 맞는 거지. 돈의 뒤통수 탕진이 되는 생일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거지사주가 되는 거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함부로 쓰지 말고 돈 아껴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떠돌이 머물 곳이 없어. 집도 절도 없어. 부모 형제도 없어. 다 날라가. 다 탕진. 한 개도 없어. 내거다 말려먹는 그런 사주에 운이 있는 분을 갖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8, 18, 28, 9,
9, 19, 20, 10단위인 사람 10, 20, 30. 그거 아까 9, 19, 29, 30. 이 분들은 자 우리가 보면 스님, 승려, 비구니, 신부님, 목사, 법사, 박수, 무속인, 철학인, 타로 다 뭐하는 분들이에요? 종교인이죠. 다 종교인이죠. 이 사주에 낀 사람들은 신령님을 모시든 그러니까 신을 떠나서 어떤 종교를 다 믿고 가고 종교를 뜻해서 종교와 연결이 된 사주죠. 그래서 이분들은 총 느낌 선몽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세종당의 자식들이에요. 조선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석가모니 아닙니다. 인도 분들이고 예수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뭔 줄 아십니까? 무속이란 없음으로 무속신앙, 토속신앙. 장독대 묶어놓고 천지신명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버리면 안 되십니다. 자, 남의 종교, 네 종교 따지지 말고 그냥 가만 가는데 너무 편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타고난 거 우리나라 사람들 다 타고난 게 단군의 자손이에요. 조선의 자손들이에요. 언제부터 뭐 타 종교의 그 분들의 자식이었습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남의 종교 가지고 탄압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라 자 꿈을 꿨어요. 선물을 받아요. 내가 앞날을 예언을 해요. 뭔가 보여요. 느껴요. 이게 누구의 자손이 핍니까? 우리의 단군의 자손이 핍니다. 근데 예수가 알려주고 부처가 알려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토속신앙은 무엇이다? 토속신앙은 민속, 무속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의 신의 기운이나 종교의 사주를 최고 많이 가진 분들이 10, 20, 30, 9, 19, 29, 8, 18, 28일에 태어난 사님들은 무속인이 많고 이런 그 종교인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속에서 내가 비밀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 비밀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기 생일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 나가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